이 문제 내가 암산하는 거 정말 여러 번 보여줬는데. 자, 그거. 얘네들이 서로 대칭이야. 근데 이 길이가 5기 때문에 요 길이도 5야. 자, 근데 여기 만들어진 게 평사니까 요 길이도 5야.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, 2대 1이니까 요 길이 4라고 나와 있어. 자, 요 길이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3이고 여기 2야. 요 삼각형에서 이게 2대 4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야.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야.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y 좌표가 10이고 얘가 y는 2x일 거 아니야. 원점을 지나니까. 그래서 x 좌표 6이야. 그럼 요 점은 여기 여기 중점이니까 3, 6이야. 구하라고 하는 게 PQ의 방정식이야. 그래서 PQ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야. 자, 이렇게 세우면 되고, 이 문제는 항상 변형이 좀 많이 되는 문제니까 뭐 이런 거 항상 알고 있으세요. 자, 여기 수직이고 아까도 아까는 모르지. 자, 여기 땡 x라고 놓으면 x 땡이고, 자, 요 삼각형 닮음이야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닮음인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,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어떤 각을 알고 있냐,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. 합동인 거. 자, 그런 거에 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.